15일 KCC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CC는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15일 종가는 7만 9천 원 내린 29만 6,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KCC 52주 최고가는 47만 7천 원, 최저가는 19만 7천 원입니다. KC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급락했습니다. 삼성물산 등 보유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에서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KCC의 분기별 실적은 매출액이 늘지만 순익은 급등락하는 모습입니다. KC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5097억 원, 영업이익이 683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37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KCC의 최대 주주는 정몽진 회장으로 지분 19.58%를 갖고 있습니다. 정몽진 회장과 특수 관계 있는 지분은 39.51%입니다. KCC는 외국인의 비중이 11.5%, 소액 지주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KCC의 연도별 실적은 삼성물산 지분법 반영으로 당기순이익 변동폭이 큽니다. KCC는 지난해 매출액이 5조 8,749억 원, 영업이익이 3,827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